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주 풀이 하나 해볼까 해요.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 임영웅씨예요. 임영웅씨 1991년생이에요. 12년생이니까 양띠고 갑 5월에 태어난 정사일주다. 그리고 이 진씨는 이 임영웅씨의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걸로 보아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씨. 이거 아니면 신축씨 같았는데 진씨로 풀어볼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5월에 태어난, 그러니까 양력 6월에 태어난 정화다. 아주 뜨거운 열이죠. 열. 열이에요. 열 너무 강해요. 그죠? 완전 그러니까 극신강한 사주예요. 극신강. 신왕화도 할 수 있어요. 자, 강한 것은 인성이 강하다라는 거고, 왕한 것은 뭐예요? 비겁이 강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인성도 강하고 비겁도 강해요. 아, 이러니 이 억부용신으로 보면 뭘까요? 수가 필요해지기. 수가 필요하거나 혹은 뭐 금이 있어도 좋거나. 근데 당장 필요한 건 토예요. 토. 자, 있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면 토가 있잖아요. 이 진토가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왜? 미토는 얘는 좀 뜨겁잖아요. 얘는 뜨거운 토예요. 그래서 진토가 용신이다. 자, 일단 격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사오미 뜨겁고 여기 병기정 있죠. 투출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방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비견격이라고도 하고 얘가 음간이잖아요. 음간. 그래서 음간 걸록격이다 라고도 해요. 자, 정화가 오를 보면 걸록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음간의 걸록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전부 신강한 사주예요. 비겁격이에요. 비겁격. 아, 이렇게 뜨거우니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노래죠. 노래. 식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식상, 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갇힌 비겁이 많으면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운동선수도 괜찮아요. 운동선수. 이 사람이 만약에 노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운동선수를 해도 잘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토가 용신인 사람들은 어때요? 대운에서 뭐 목, 화, 토 이렇게 대운이 가잖아요. 그런데 목, 화 가고 그 다음 뭘로 가요? 금으로 가죠. 이 토는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가 용신인 사람들은 이 인생의 굴곡이 남들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라는 기운으로 이 식상을 써가지고 금이라는 이 재물을 얻어야 된다. 이 사람이. 자, 보니까 토기운을 언제 썼냐. 2018년, 2019년이 보니까 슬슬 이 기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무술년 어때요? 이때 뭐 아마 미스트롯인가 요때였나 요때였나 그럴 거예요. 이 토기운이 강할 때, 기해년 이럴 때.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 요때 미스트롯을 했을 텐데 분명히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 준비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을 준비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때 준비를 하니까 이제 기해년 보세요. 2019년, 2020년 기해년이니까 여긴 또 경자년이고 왜 잘 됐나. 토기운 식상 쓰는데 이 해가 물기운이 와가지고 이거를 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쳐질까요? 안 쳐져요. 잘. 이게 왕자, 왕좌잖아요. 왕좌. 얘는 쇠좌. 잘 안 쳐지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금생수 받아가지고 이제는 경자년에는 완전 좌우충으로 갔다가 이 월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치고 그리고 올해 한번 더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운이라는 거는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조짐. 2018년도부터 이 사람 조짐이 있었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다. 아마 미스터 트롯에서 섭외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울리잖아요. 나이도, 나이대도 이제 뭐 30세고,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그, 어? 충분한 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보이는 게 이게 금기운이 편재가 있어요. 그럼 돈이 많냐? 재는, 재라는 거는 떠 있으면은 좋지 않아요. 떠 있으려면 다 없고 여기 하나 떠 있어야 돼요. 신축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게 신민연이 아니고. 그렇게 떠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희상 편재격이라 그래가지고, 예. 돈복이, 말년에 돈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이 사주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돈복이 있다. 크게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똑같은 사주팔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네? 100명이라고 쳤을 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럼 남녀, 갈라도, 40명 정도 되잖아요. 4, 50명 정도. 근데 아마 요때는 아마 한 40명 정도, 3, 4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임영웅 씨처럼 다잘 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잘 될까? 이 비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쟁하는 그 프로그램이 어울려요. 그리고 경쟁해서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스터 트롯 보면은 콘서트 막 같이 하죠. 아직은 단독적인 무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TV 조선에서 뭐 계약을 했던지, 뭐 계약사에서, 어? 소속사에서 이제 계약을 했던지 간에 아직은 단독 움직임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아직 아니고 이 친구들끼리 같이 움직인다. 방합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있어요. 가족들끼리의 합이든지 친구들끼리의 합이든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게 편제인데 아까 편제 얘기하다 말았네. 이 신금이 이렇게 불기둥에 나무에 이 편재가 이 나무를 칠라 그러니까 잘 쳐지겠어요? 안 쳐져요. 그러니까는 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런 게 불을 살짝 지펴줘야지, 열을 살짝 갖다 대줘야지. 이게 막 엄청난 태양으로 지지면은 오히려 못 살아남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운이 약하다. 여기 쇠지에 있잖아요. 쇠지. 그리고 아버지의 기운이 일로 보면은 어때요? 병지죠. 병지. 그렇죠. 예. 네. 병지. 역마살의 기운이다. 혹은 병이 들으셨겠다. 예, 그렇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긴 사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 네, 그 뒤로 이제 어머니의 기운 볼게요. 어머니의 기운을 보면 갑목이죠. 목생화니까 정인 갑목. 어머니가 안 그래도 이 뜨거운 불 기운에다가 더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운이 약해지겠죠. 약해져요. 자기가 좀 수기운을 받아야 될 텐데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기운은 약해져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중요한 건 갑진 이 시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갑이라는 것은 팬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제가 봤을 때, 이 임영웅 씨 팬분들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어머니도 그렇고, 팬하고, 우리 어머니.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 나중에 이 사주로 보면, 어머니의 건강을 좀잘 챙기셔라. 라는 거 나타납니다. 임영웅 씨. 자, 극신강한 사주에다가 이 화기운에다가 계속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488장 그래요. 종격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팬분들도 계속 공급을 해줘요. 제가 봤을 때 임영웅 씨 팬분들은 그냥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 임영웅 씨가 뭐 크게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매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떠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임영웅 씨. 팬분들은. 자, 볼게요. 이렇게 이 화기운이 강하다. 운동선수 했으면 잘했겠다. 그렇죠. 또 이 정화에 이 정사, 왕한 기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목소리가 더 막 세려면은 금기운이 강하거나 인신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 근데 이분은 그렇게 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은은한 목소리다. 은은한 목소리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홍염살도 있으세요. 정화가 이 미토를 보면 이것이 바로 홍염살이다. 그래서 이 연예인 화기운 그리고 홍염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현침살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현침살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힘들었겠다. 어머니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몸에 상처 있을 수 있겠다. 몸에 상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죠. 이 사람 운을 보면 지금 오에서 뭐 목해서 수로 이렇게 흘러가요. 수라는 거는 조후적으로는 좋잖아요. 조후적으로는 괜찮아요, 이 사람. 그런데 지금 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잘 됐냐? 그 년운, 새운을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대운을 보고 어떻게 잘 됐냐. 개, 사로 시작하죠.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자니까. 그리고 음기운에, 우리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개사, 임, 진 이렇게 거꾸로. 그 다음에 신묘, 그렇죠? 그 다음에 경, 인, 그 다음에 기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자 이렇게 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가 수기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괜찮겠죠. 조후적으로. 조후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목기운이다.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냐라는 얘기는,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는 이 목,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계속 목으로 갔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쟤는 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이지 않고 활동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활동이 좀 끊긴다 이러면 좀 안 좋아요. 팬분들도 그렇게 원할 거예요. 그래서 목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으로 계속 지펴주면서 우리 영웅씨 활동 계속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활동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3대운으로 보여져요. 33. 그러니까 지금 30세니까 요때인데 이때가 아주 정점이다. 그래서 33세 되면 조금 쉴 기운은 좀 보인다는 거예요. 임목. 임목은 이제 호랑이니까 토끼보다는 조금 어슬렁 가도 된다. 이런 물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재가 떠 있잖아요, 재. 그러니까 돈이 위에 떠 있는 거야. 돈이 떠 있으니까 이 돈을 계속 벌어야지. 식신. 이 사람은 식신생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 예, 몸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니까 금기운, 폐, 대장기운 조심해야 되고요. 목기운,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 머리 쪽에, 얼굴 쪽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얼굴 쪽이니까 목도 돼요, 목. 목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막 목을, 금기운을 너무 써가지고,
세게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은은하게 계속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결혼. 결혼을 봤을 때 이 제가 위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축 기운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결혼 운이 있는데 결혼 운은 지금부터도 계속 있다. 계속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화 기운이 이 목화 기운이 이 세신 연예인은 어때요? 같은 연예인 화목 기운 센 연예인 만나면 아주 그냥 불받아야 된다. 이미 이제 불바다는 돼 있는데 이 팬분들하고 어머니의 기운이 이렇게 센데 이미 불바다 돼 있는데 또 여자를 연예인을 만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일반 회사인데 뭐 회계하시는 분들, 증권하시는 분들, 그냥 사업하는데 뭐 어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 쪽에 있는 사람들, 경찰들, 공무원들, 예? 그런 분 만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은은한 사람, 내조 잘해주는 사람 만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운동선수 팔자예요. 역마예요, 이게 다. 이게 천 역성이고, 여기도 역마고, 말 뛰어다니고, 역마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조용한 여성분이 낫겠다라는 게 이 사주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임영 씨, 저 굉장히 팬이에요. 이 사주 보고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요. 뭐 걸록, 협록이라든지 뭐 등등 안 좋은 사주들도 많아. 근데 우리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좋게 사주를 풀이해봤어요. 사주는요, 자기 자신도 좋다고 생각하고 좋게 진행을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